안녕하세요. 가자 캠핑입니다. 오늘은 또 트럭 캠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. 이번 트럭 캠퍼는 길이기가 더블 캠용이라 굉장히 짧아 가지고 좀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뭐 겉에 저희가 늘 제작하는 방식인 그 방식대로 제작을 해서 겉모양은 뭐 항상 늘 똑같습니다. 크기만 좀 작아졌기 때문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보시죠. 뒷면으로 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레일러에 상당히 짧게 이렇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실내로 들어왔습니다. 실내 모습은 뭐 저희가 늘 제작하는 그 방식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양쪽에 700짜리 창문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길이기가 굉장히 짧아서 전체를 평상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물론 이것도 외부에 수납박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작은 크기에 비해서는 수납 공간은 뭐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전체 평상이다 보니까 뒤쪽으로 올라오는 데가 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약간 계단식으로 해서 접이식으로 뒤에 모양을 이렇게 주었습니다. 등을 설치를 했는데 수납 박스를 설치가 안 되는 공간이라 스위치만 만들어 가지고 위에 간단하게 부착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더블캠용 트럭캠퍼 작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다른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